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런 고입 설명회에 오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 전에 먼저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런 고입 설명회가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시로 들어오시면 지금 하시는 모든 내용, 현장에 오시는 수고로움이 없이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고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지원을 해야 좋을지 고민들 참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그 고민을 덜어줄 두 분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설명회는 총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두 분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모쪼록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세요. 특히 이 설명회 자료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미 오늘 설명해 주실 내용 교환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욱더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고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모쪼록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 방희양 선생님 그리고 설아벌고등학교 유서경 선생님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신 학사 일정 중에 이렇게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먼저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진로교사 방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설아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서경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입 지원을 앞두고 오늘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네. 지금 함께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한 말씀씩 먼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것을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어떤 종류의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설명회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학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쪼록 유익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면 고민이 대학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진로를 탐색하는 일, 공부하는 일들이 좀 적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오면 좀 공부량이 많아져요. 또 깊이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영수 과목 공부 좀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책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먼저 말씀을 두 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들을 좀 길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네이버 폼에다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총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첨한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9월 21일에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나서 이 네이버 폼을 통한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두 분 중에서 먼저 서울관광고등학교 방희양 선생님께 강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유형과 전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그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좋은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생들과 학부형님들께 지금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어떤 학교들인지를 각각 설명해 드리고 이 학교들을 졸업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마이스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장인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분야의 기술 전문가죠. 산업체,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회사에 가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정확한 명칭은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한 반 인원이 20명 이하입니다. 보통 18명 정도여서 학생 수준별 개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수업료를 비롯해 교과서 대금, 점심, 급식비 모두 무료입니다. 기숙사 생활이 기본이고요. 기숙사 비용은 학교에 따라 또는 학생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무료일 수도 무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원할 때 해당 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학교입니다.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 또는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 등등 고교 학점제 제도가 제일 먼저 마이스터고부터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고요. 올 1학년부터 지금 학점제를 적용하고 있는 특성화고도 마이스터고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인데요. 고졸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물론 우수 중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취업하는 데 어려움 없이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들을 3년간 배워왔기 때문에 질 좋은 기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취업이 확정되면 4년간 군대 입소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요. 만일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체복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기술인이나 기능인으로 자격을 인정받는다면 국비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해 볼 수 있는데요. 꼭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주고 있으니까요. 작년 4월에 개시되었던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선발 공고 사례를 잠깐 볼게요. 지원 자격은 이렇고요. 유학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 1년간 지원해주는 학비가 최대 5만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 거의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거기에 항공료와 사전 6개월간의 어학 연수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선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쪽에 필요한 자격증과 서류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관심을 갖게 된다면 고등학교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서울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총 4개의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관악구의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성북구의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그리고 강남구의 서울로봇고와 수도전기공업고가 그것입니다. 학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공 분야가 미디어 콘텐츠, 해외건설, 로봇, 그리고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마이스터고에 지원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최고의 기술 교육을 무료로 받고 좋은 기업체에 취업함으로써 일반고에 진학했을 때보다는 훨씬 일찍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죠. 내 학교의 구체적인 학과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학과명만 봐서는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과목명이 나와 있는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3년간의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트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의 마이스터고 입시 일정을 살펴볼까요? 10월 17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네요. 원서 교부는 10월 1일부터입니다. 자, 지원할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로 들어가면 입학 원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 학교 모두 인적성 고사와 면접을 실시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일입니다. 아, 선생님,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가 혹시 떨어지면 무조건 일반고로 가야 하나요? 예, 아닙니다. 일반고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졸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마이스터고에 떨어져도 특성화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학교 모두 신입생 모집 요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평가 항목이 조금씩 달라요. 한 학교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일반 전형의 경우 총 300점 만점에 교과 성적이 100점 반영되고 인적성 고사가 80점, 면접이 60점으로 되어 있네요. 출결 봉사가 일부 들어가고요.
인적성고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할까요? 수도공고의 사례인데요. 언어 이해력부터 인성까지 다섯 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인적성고사의 평가 영역은 네 학교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전형이 아니고 특별 전형에 포함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밑줄 그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라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 정원의 10% 정도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선발 기준은 일반 전형과 같습니다. 여전히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것이죠. 다만 일반 전형보다는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희망한다면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3년간의 취업 경력이 쌓이면 이후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성화고도 마이스터고처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입니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그리고 체험 위주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죠. 마이스터고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아, 네, 산업 수요 그리고 기술 중심에 방점이 찍혀 있었죠. 특성화고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위주라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지원해주는 학교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도요, 학급당 인원이 20명 내외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점심, 급식비 전액 지원되고요. 취업률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마이스터고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 그럼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안 하는 친구들은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졸업 직후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보다는 고3 때 대학 진학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취업을 선택할 수도 진학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볼까요? 서울에는 특성화고가 총 68개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업 계열의 IT 보안, 전기전자, 로봇, 드론이 보이네요. 경영, 금융, 세무 같은 상업 계열도 있고요. 실용음악이나 방송, 연예 또는 의상, 패션, 뷰티 분야도 보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외식조리, 게임, 관광, 생활체육, 반려동물 분야까지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그 밖에도 사진이나 영상 제작,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영유아나 보건 분야도 있습니다. 혹시 발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으면서 발명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교육이 중심인 특성화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흥미가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전공 수업은 실습 위주의 체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성에 맞기만 한다면 매우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각각의 학교마다 보통 서너 개의 학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몇 개만 학과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리 분야의 학교에는 호텔 조리과, 카페 베이커리과 같은 학과들이 있고요. 자동차 드론 분야라면 친환경 자동차과나 항공 드론과 등이 있습니다. 방송 연예 분야에는 뮤지컬 연기과나 방송 기술과 같은 학과도 있고요. 패션 뷰티 분야를 볼까요? 패션 디자인과 헬스과 등등 여기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지도입니다. 가운데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쯤인가요?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특성화고가 있는지 아님 내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의 학교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학교 이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은 공업 계열이고 나머지 분야는 초록색 학교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요. 일반고 3학년 학생들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입니다. 특성화고는 파란색
파란색과 초록색 중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이름만 보아도 사실 전공 분야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학원은 기숙사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리도 중요하거든요. 집에서 멀면 통학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요. 네, 그럼 특성화고 입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특별 전형은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통 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선발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내신 성적을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특성화고는 성적을 보지 않는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자, 특별전형 원서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시작이네요. 3학년 담임선생님과 함께 원서를 작성하고 나면 선생님께서 해당 고등학교로 원서와 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주십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관한 안내를 했는데 이 두 학교 모두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인 건 동일합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교육에 있어서 마이스터고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중심 교육이라면 특성화고는 학생 개인의 적성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더 높겠죠.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졸업 후 진로를 볼까요? 자, 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최신 기술 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에는 좋은 기업체에 취업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기를 추천합니다. 그에 비해서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보다 취업률은 낮지만 고3 때 바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대부분 고3 때는 먼저 취업을 하고요. 3년간의 경력을 쌓은 후에 대학에 진학합니다. 자, 두 번째 줄 기숙사를 볼까요? 마이스터고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특성화고는 대부분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거리를 고려해야겠죠. 자, 접수 시기는 마이스터고가 먼저입니다. 혹시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다면 11월에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 이후의 진로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자, 크게 취업과 진학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할 텐데요. 먼저 취업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이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취업을 위한 지원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사업을 가져왔는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한 사업당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입니다.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1년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업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학교에서는 입사시험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필기시험, 면접, 자격증 대비까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방과 후 수업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예를 들면 K-MOVE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매년 10명 내외입니다. 이 학생들 싱가포르로 취업하기 위해서 고3 11월 달에 출국합니다. 가기 전에 석 달 동안을 영어 어학연수 교육을 받는데 항공료와 출국 이후의 초기 정착 비용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여러분이 일단 고졸 취업을 하면 정부에서 500만 원을 여러분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격려금이죠. 다만 최소 1년간은 직장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자, 서울 드림 성장 지원 바우처는 뭐냐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로 쓰라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소개한 것은 일부입니다. 자, 20살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취업을 희망한다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공무원 시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급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공직이라는 안정성 때문에 인기가 많죠. 자,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구급 공무원 시험은 대졸자를 비롯한 일반인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매년 경쟁률이 30대 1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성화고 학생들과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9급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자,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최종 합격하면 국가직 공무원으로 출발합니다. 자, 국가행정부 기관,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자, 이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은 매년 경쟁률이 3대 1 내외입니다. 자, 일반 9급 공무원 시험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의 낮은 경쟁률이니까 정말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실은 이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일부러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와 한국사, 영어 이 세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 준비와 겸할 수 있는 공부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졸 취업을 생각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했더라도 대학 쪽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빨간색 글자를 볼까요?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지원하게 될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특성화고 특별 전형과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제가 줄여서 특성화 전형, 재직자 전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화 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선발 인원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연고대 레벨부터 특성화 전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형은 고3 때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 전형으로 고3 때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재직자 전형은 일단 취업부터 하는 겁니다. 3년간의 직무 경력을 쌓고 나서 야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전형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특성화 전형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 전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크게 9월 모집인 수시와 12월에 모집하는 정시로 나뉩니다. 수시는 우리가 흔히 학종이라고 부르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예체능 위주의 실기 전형 이렇게 넷으로 나뉘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과 실기 이렇게 둘로 나뉘죠. 이 여섯 가지 전형 중에 논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성화 전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특성화 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을 한번 보실까요? 전국적으로 매년 3천 명 이상을 특성화 전형으로 특성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서 특성화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의 일부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종으로도 선발하고 교과로도 선발하고 실기로도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연고대를 비롯한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 명문 대학에서는 정시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도 따로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장, 국가보훈 자녀 혹은 다문화나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전형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하든 상관없이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입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것이 내신 성적이거든요.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에서 어느 곳이 더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직자 특별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형은 일단 먼저 취업하고 36개월의 직장 경력을 쌓은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입니다. 이 재직자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학교생활기록부와 3년간의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로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아, 남학생의 경우는 36개월 안에 군복무 기간이 포함됩니다. 자, 상당히 많은 졸업생들이 이 전형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있고요. 평일 저녁 혹은 주말 등을 활용해서 대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만도 매년 3천 명 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과 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몸은 좀 고될 수 있지만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혜택이 커서 학비 걱정 없이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을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매년 5,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만도 3,0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했었죠.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재직자 선발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 모집 사례를 몇 개 대학만 소개해 드릴게요. 건국대에는 K-뷰티산업융합학과라는 것도 있고요. 경희대에는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네요. 자, 선발 방법을 보면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는 없죠.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이 주된 요소이고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고려대는 공학계열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기업경영학부에서만 한 해에 110명을 선발합니다. 숙명여대나 숭실대도 전체적으로는 100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걸 보면 재직자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명문대학에 진입하기에는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아주 일부 학교만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과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재직자 전형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좋은 조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관광계열 특성화고에 다니면서 바리스타 동아리 활동,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늘 가까이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졸업하면서 바로 할리스커피 연구소에 고졸 취업을 했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에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에 합격해서 지금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 관련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에 고졸 취업을 한 후 3년이 지난 지금은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선배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하이잡이라는 사이트에 실려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잠시 후에 소개할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교육을 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성화 전형과 재직자 전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는 유형은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지만 이미 고등학교에서 전공 분야를 배워봤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면 대학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요. 2, 3학년 때는 학교와 기업을 오고 가며 이론 및 실무 능력을 함께 키워갑니다. 그렇게 3년 만에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고 그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에서 신입생 40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심사해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러 최종 선발합니다. 자, 내가 만약 특성화고에서 자동차 분야를 전공하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열정을 보여왔던 학생이라면 서류나 면접 심사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또 대학에 입학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았던 영역이니까 자신감 있게 앞서갈 수 있겠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선발하는 대학 한 곳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자, 스마트 융합공학부에서 한 해에 1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학부 안에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로봇 융합 전공을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 참여 기업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때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2, 3학년 때는 이 참여 기업에서의 실습과 대학 수업을 병행하는 거죠.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 걱정 없이 바로 이 기업들에 입사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로봇을 전공했다면 대학 입시 선발 과정이나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유익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이파이브라는 사이트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사이트인데요. 저는 오늘 서울에 있는 마이스터고와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 위주로 설명했지만 이 사이트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마다의 전공 분야나 학교 위치뿐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비롯한 진로 전반에 대한 안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가라는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특정 학원이나 마이스터고에 입학했어도 대학 진학을 희망할 수 있죠. 그럴 경우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특성화 전형, 재직자 전형,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등 다양한 전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이잡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하이프라는 사이트가 전국 단위의 사이트였다면 이 하이잡은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 정보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겠죠. 제가 앞서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두 선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런 스토리들도 바로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일부만 소개했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보고 싶다면 사이트 여기저기를 탐색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NCS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는 여러분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입학했을 때 배우게 되는 전공 실무 과목들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NCS라는 말의 의미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분야에서 일하게 될 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국가가 수준별로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 맞춰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공 실무 과목들은 선생님들이 이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 세부적인 과목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교재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학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교들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검색창에 학교명을 치면 그 학교의 세부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개별 학교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이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셨으면 해서입니다.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라는 건 3년간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주당 몇 시간씩 가르치는지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건데 전공 분야가 같더라도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닐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울 과목들이니까 관심 가지고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대학을 나와도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고등학교 때부터 마련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다고 20살에 취업해서 평생 고졸로 살아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졸 취업 이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너무 잘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특성화고에서는 고3 때 대학 진학을 선택해도 얼마든지 진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취업과 진학,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 가장 큰 장점이고요. 더욱이 취업 쪽을 희망한다면 정부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면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에 꼭 참석해 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학교들이 입시 설명회를 3회에서 6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듣고 실습실도 돌아보고 쌤들과 개별 상담도 해보면 나에게 꼭 맞는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실습 수업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전공 실무 수업을 위한 실습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리스타 수업과 미용 관련 수업 사진이고요. 의상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 장면과 카지노 딜러 수업을 받고 있는 실습실 사진입니다. 자, 과일을 가지고 조각하는 카빙 수업의 한 장면 멋지죠? 자, 로봇을 제작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수업에 열중인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서울에 있는 4개의 마이스터고와 68개의 특성화고에서는 여러분의 적성과 흥미를 개발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전문 기술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능으로 이웃
이웃의 행복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학교가 도울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후회 없는 고교 선택이 되도록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많이 찾아다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희양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 저는 보면서 이렇게 마이스터고가 특성화하고의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도 더 넓구나. 그러니까 조금 고민이 여태까지 많이 안 됐던 분들이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한 이 고민은 좀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커피 연구소에 취업했다가 나중에 진학한 제가 담임했던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학교에 선생님 제자가 아니실까 생각했는데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방희양 선생님의 설명 저희가 이제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유형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유석용 선생님. 예,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마이스터고하고 이제 특성화고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후기입니다. 아니 정기죠, 정기. 정기인데 이제 그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텐츠는 이제 총론하고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인 고교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학생의 어떤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도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학생들은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 좀 강하게 되면 자연계 학생 중에서 영재학교 과학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자사고 중에서 이제 학교가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많은데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접근해 보고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급의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소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의 형태인데 인문 성향에 있는 자사고가 바로 여고 자사고가 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인데 자사고, 그 다음에 공학인 자사고가 있죠. 그 다음에 일고 국제고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죠. 그 위에는 일반고인데 일반고 내에서도 이제 과학 특성화 중점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또는 뭐 AI, 융합, 사회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각자 뭐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4년제 대학교인 일반 대학교와 41개가 있고요. 전문대학교가 9개가 있는데요. 지방 거점 대학교도 있고요. 의대가 39개가 있고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도 있죠. 그 다음에 특수목적 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인지역, 경기하고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 대학교,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를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교인 일반 대학교가 202개가 있고요. 전문대학교가 133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미리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후에 유망학과는 어떤 걸까요? 데이터학과죠. 데이터학과는 자료 더미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학과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런 학과가 있고 인공지능학과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학과가 또 있죠. 유역과는 요즘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이런 과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교 선택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 대학교 교육협의회가 인문사회계열의 학과 전공을 쭉 정리해 놨는데 내가 어느 학과를 갈 건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순수과학인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이런 과도 있지만 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과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예체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생도 있겠죠. 이 학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성향에 맞는 잘 맞는 고교 선택은 어떤 걸까? 10가지로 얘기 되고 있는데요. 다음 이 내용 이외,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들을 짚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진로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통학이나 기숙사 문제, 세 번째는 면학 분위기가 좋은지, 또는 네 번째는 내신이나 수능 위주의 공부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수시와 정시를 잘 어울려게 정리하는 학교,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학 입시 실적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위권 학생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상위권 관리만 하는 학교는 좀 싫겠죠. 그래서 수월성 교육과 평등 교육이 같이 어울리지는 학교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 학생부 기록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는 학교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 또는 영재인 인문 수학 과학 학급을 운영하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리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을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대학교에서 선발하는데,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하고 있는지, 특색 활동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에서 2020년, 그렇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북에 있는 모 중학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21년도 보면 특목고를 3명이나 보냈죠. 그리고 자사고도 상당한 인원이 보유했는데, 알고 들어가 보면 특목고의 세종과학고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제 들어간 경우고,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미달되었거나 1대1로 경쟁률이 너무 적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학생이 이제 합격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내가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사회통합전형의 선발 내용을 보면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 경우는 정원의회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특별전형이나 정원 내에서 뽑아요.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갖고 있다면 일반전형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도 사회통합전형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을 보면 여기는 한성과학고 내용을 나누었는데 기회균형으로 60%를 선발합니다. 어느 고등학교는 이제 기회균형을 50% 하는데 여기는 60% 선발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사회 다양성으로 선발한다는 점. 그 다음에 혜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모두 무료고요. 기숙사가 있는 곳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같은 한영 유고 같은 경우는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 경우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요. 하단에 보면 기회균형 전형의 학생만 해당되는데 스쿨버스 비용이나 증명사진 및 명찰 비용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혜택을 주는데요. 이거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기입니다. 서울에서 전기로 뽑는 학교들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영재학교가 있고요. 특수목적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전기의 83개 서울 지역에서 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쭉 보시면 영재학교가 있고요. 과학 계열의 과고가 있고 애고가 있고 최고가 있죠.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를 서로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자, 6월 달에 먼저 영재고가 선발합니다. 과학고는 이제 9월 달에 선발하는데, 선발 방식이 영재고는 3단계를 거치는데 과학고는 2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영재학교는 3년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는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출할 때 불이익을 받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전국 단위 영재학교 8개와 광역의 20개 과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수업이 대학 수준의 수업, 거의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 상위권 대학에 연결된 특수계약학과를 잇따라 지금 발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진출 가능성이 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점이 많은 거죠. 또 공대나 자연과학, 대학, 농대의 어떤 진학의 폭이 넓어요. 수학과 과학의 수업이 굉장히 심화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그걸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보면은, 학교에서는 교과, 일반 교과는 거의 비슷한데, 전문 교과에서 상당한 수준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는 과목들, 대학교의 1학년, 2학년 때 배울 그런 과목들을 미리 공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의 지금 지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는 영재학교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을. 그런데 2022년부터 좀 하나씩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좀 낮아진 부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인데 3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인데 이제 과학이 앞에 붙어 있거나 과학예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모집 인원안과 그 다음 원서 접수 3단계 전형 일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과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과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만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원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과학고로 넘어오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은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은 과학고는 이제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에서 1.5배를 소리평가 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세종과학고 교육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기초과목은 거의 비슷한데요. 특히나 전문교과를 잠시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저희 수학을 보세요. 상당히 전문교과의 내용을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전문교과가 많죠. 네, 세종과학고에 전문교과가 많습니다. 수학하고 과학의 전체 과정의 60% 이상을 공부한다는 거, 과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의 역량이 되는 학생이 영재학교하고 세종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고가 있습니다. 예고는 전국 단위 예고인데, 여기는 이제 중학교 교과 내신에다가 그다음 실기고사를 선발합니다. 실기고사를 많이 보는 부분이고요. 서울 최고 경우는 특별 전형인 경우는 전국 단위 대회에 1, 2, 3등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체육을 잘하거나 그 위에 성적을 내는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자,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후기는 교육감 선발 후기하고 학교장 선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황인데요. 일반고는 209개가 있고요. 209부교 안에 과학 중점 학교하고 교과 중점 과정,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예술 체육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특목고에는 외고가 있고 국제고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6개 있는 학교 외고하고 국제고, 서울 국제고에 원서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술 체육 중점 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체육으로 나눠지는데 이 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도 있어서 부분 꼭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일반고가 대학 입시에서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다.
스카이의 주요 대학교 진학이 50에서 70% 이상이야. 그 이유는 뭘까요? 일반고가 다른 뭐 앞에서 말했던 특목고나 특성화고나 아니면 뭐 과고인 그런 이런 어떤 여러 고등학교보다 유형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일반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냐? 학교 알림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학교 알림인데 요걸 참고하고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학급 수가 어느 정도인가? 보통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학급에 25명 정도 되는데 좀 2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14개의 학급인데 14개의 학급이 아닌 또 아주 적은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 관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또는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할 수 있고 교육과정 참고하고 동아리나 특별활동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대학 입시 이런 사항도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일반고도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서는 학교들이 많다. 그런데요, 학부모님들은 또는 학생들은 먼저 특목고하고 자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진학을 했을 때 상위 30% 안에 못 들었다 이러면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반고를 가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가든지 이런 어떤 고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의 진로나 어떤 흥미가 좀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일반고 가장 가까운 학교를 가는 게 좋겠죠. 교통비도 좋고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과학 중점 학급 과정 운영 학교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건 일반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이런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22개 학교가 있는데요. 공학도 있고 여자 학교도 있고 남자 학교도 있고 그렇죠? 네, 남고도 있고 여고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 중점 과정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예술 체육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일반고 일반계 고에 속하지만 수업은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의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5% 이상을 해요. 밑에 있는 예술 체육 중점 학교도 비슷한 거죠. 만약에 미술을 한다. 그럼 미술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거의 45% 이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따라서 여기 이제 과학 중점이나 그다음에 과학 중점 과정을 이제 과학이 아니라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1단계, 2단계에서 두 개의 지망 학교를 선정할 때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고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하고 겹쳐서는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알아야 되겠고 여기 이제 서울 경기고의 이제 과학 중점 학급과 일반 과정 학급을 서로 구분했는데 여기는 14개 학급인데 그중에 세 학급이 과학 중점 학급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과학이나 과학의 과목 다 해야 된다는 거죠. 1, 2 과목을 다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수학과학 과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일반 선택이나 이제 공동 선택 1학년 거 있죠. 이거는 일반 과정을 하는 학생과 같이 성적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겠죠.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버거워 힘들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과학 중점학교 하기 싫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다는 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고 과학중점 학교의 이제 현황을 좀 보면은 1학년 과정은 그다지 크게 변함이 없는데 바로 이제 과학이 되어지는 부분을 보세요. 과학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공부를 지금 일반고하고 일반고 과정을 하는 경우하고 과학중점 학급 하는 경우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이제 과학에서 1을 다 해야 되는데 일반에서는 뭐 3개만 선택해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과목도 지금 다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이 좀 다릅니다. 교육과정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고에서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일반과정을 할 때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수학영재학급, 과학영재학급, 인문사회영재학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을 무학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부의 양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서 대학 입시에 학종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고 내에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쪽 어떤 소질과 적성이 이곳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과 공예에 맞거나 디자인 공예에 맞거나 이러면 바로 여기 학교명이 있는 곳에 신청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면 좋은 어떤 성과를 대학 입시에서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I 융합 교육 중점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도 이곳에 속하는데 전체 수업의 15%를 개선해 놓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들어와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거죠. 전국에는 51개의 고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7개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거쳐서 두 차례 7개의 고등학교 선정됐는데 여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2학년 때부터 벽을 허물고 학생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2학년에 보면 지금 선택 4개를 하는데 지금 많은 과목들을 오픈해놓았죠. 옛날에는 벽을 쌓아놓고 그것만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때는 무려 7개나 오픈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교교학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업은 29시간,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3시간씩 이루어지면서 3년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92학점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외국어하고 이제 국제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외국어하고 국제고를 보면 여기는 후기인데 12월에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외국어는 이제 외국어 관련되어 있는 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를 이제 외국어로 이제 신청해서 이제 입학했다 그러면 중국어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60% 이상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고는 이제 국제 정치, 외교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하게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좀 탁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목 대비 외국어가 특출하면서도 인문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외국어하고 국제고의 좀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 외에 또 전공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부뿐만 아니라 수학을 더 잘하면 여기에서 더욱더 자기 역량을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학 전형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있는데 외국어 중에서 영어 성적을 1단계에서 160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출결사항을 가지고 이제 1단계 1.5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가는데 외국어하고 국제고를 이제 지약한 학생들을 이제 질문해 보면 결정적으로 합격한 요인이 뭐냐 그러면 면접이 1순위, 2순위가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준비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장점을 보면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어학특기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또 합격을 하고 대학교에서요. 그 다음에 교육 언론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합격률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 이제 학생이 거의 성향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신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치열한 내신이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과를 없애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영어과면 영어 과목을 60%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을 60% 한 다음에 영어과하고 연계했을 때 서로 호환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영어과를 좀 폐지하는 쪽에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영어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자사고하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자사고는 10개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가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 오기 전에 굉장히 뛰어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들이 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체력 또는 대부분 기숙생활을 합니다.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멘탈이 강한 학생이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자사고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들도 중학교 때 좀 실력들이 좀 좋은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습관도 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어나 국어나 모든 과목의 문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전국자사고인 상상구를 좀 봤습니다. 상상구로 보면 이제 기초 과목은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진로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과목 중에 심화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일반고하고 차별화되게 과목들을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많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같은 경향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일반 진로 과목의 과목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열어놓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소수의 인원만이라도 개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고에 여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보면 지금 여학교가 좀 적죠. 여학교가 적어서 여학교나 공학 계열도로 여학생들이 접근을 많이 한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원율을 좀 보면은 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내신 성적이 조금씩 변함은 있겠죠. 근데 전국자사고의 내신 성적은 그다지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도 양극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좀 인기 있는 전국 자사고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비인기인 그런 학교도 있다. 정원 내가 되는데 사실은 사회통합전형 같은 전형으로 자사고로 갈 때는 대부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채우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국 자사고 10개가 있는데요. 1단계로 교과 내신을 보고요. 2단계로는 서류 및 면접을 하는 학교도 있고 1단계 플러스 서류 면접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뒤에 내신을 반영하는 게 좀 달라요. 상상고를 볼까요? 상상고는 3학년 2학기 내신 안 봅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내신을 50%나 본다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내신 반영이 다르다. 그래서 제 위에 보면 1단계에 내신 비가 고입에 영향이 있냐 없냐는 3학년 2학기 때 내신이 뭐 비가 나오면 상상고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 또는 저기 광양 제철고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으니까 지원해도 크게 관계없지만 대부분 내신은 다 A입니다. 학생들이요. 네. 하나고를 한번 이제 A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과 내신이 40%를 그다음 서류 20% 면접 40%인데 여기 면접 굉장히 많이 보죠. 또 체력 검사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민족 사관학교하고 북일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수 사과 이외에 다른 과목까지 다 보는데 저기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많다는 얘기는
자연 계열의 학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18개 자립형 사립고인데 요 최근에 장흥구가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했다는 것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자사고가 되겠죠. 자, 보면 이제 1.5대 1을 넘는 자사고가 있는가 하면 1.2에서 1.5대 1 되는 자사고가 있죠. 그 이외에는 정원 내인 일반 전형에서 1대 1이 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양극화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학생 얘기 자사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자사고로 가고 싶은데 어느 학교를 가는 게 맞겠는가? 입문 자유를 좀 구분해 봤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 알림을 보면서 교육 과정이나 성별, 학생 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임의대로 정리했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여고에서는 아무래도 입문 성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의 뭐 5.5, 6대 1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자사고이기 때문에 5.5 대 1, 4.5 대 1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공학 계열에서도 아무래도 입문 성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대부고를 보니까 자연 성향이 더 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자사고로 가기 위해서는 입문 성향보다도 자연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10개, 서울에 있는 17개 자립형 사립고의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 나와 있듯이 다양한 교육과정 이외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부터 학업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정시로 이루어지는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전문성도 상당히 강하고요. 전국자사고는 국어부터 해서 성적들을 반영하는데 광역자사고 서울에 있는 17개는 성적 반영을 안 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점은 뭘까요? 역시 치열한 내신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비슷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의 차이가 큰 차이가 될 수 있어서 멘탈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자사고인 한화고나 민사고, 전국자사고인 상상고, 서울 위대 부고의 경우에 보면 수시 모집인지 정시 모집인지 비중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화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 많이 합격률이 높고 상상고는 정시 모집에, 위대 부고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입학 전형을 홈페이지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교육과정을 좀 볼게요. 자사고인데 여기는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뒤쪽에 가서 보면은 일반고하고 차이가 있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뒤로 더 가볼게요. 이렇게 일반고에 없는 전문 교과를 많이 개설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고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 교과가 많죠. 전문 교과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과학 같은 경우 실험도 많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자사고나 서울 외고 국제고의 전체적인 선발 과정을 보면 여기도 1단계에서 내신을 이제 보는데 내신하고 이제 출결 상황을 보는데 성취도가 A예요, 거의요. 그리고 서류 평가 플러스 면접을 2단계에서 하는데 면접이 당락을 거의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서울 광역 자사고 경우는 추첨하고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1.2에서 1.5배 미만인 경우는 추첨 없이 2단계 면접을 가고
1.5배 이상인 경우는 2단계인 면접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접 내용은 서류가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인데 이걸 가지고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공통문항을 한번 볼까요? 네, 인성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개별문항을 보면 이제 서류의 확인 면접으로 영어 세특을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수업에 어떤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내용이 뭔지 개별명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확인하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면접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대부분 이제 기숙사를 가 있는데 전국 자율 학교도 이제 기숙사가 이제 대부분 있어요. 네,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좀 5개가 있고 외고는 2개뿐이 없네요. 6개가 있는데 일반고도 지금 10개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록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3학년 학생 또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학교에서 어떤 거를 주로 학종에서 보냐면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교과 내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특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학생이 어떤 진로를 탐색했는지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내신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에서 비교과 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잘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파일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 두 과목은 좀 아주 잘했으면 좋겠고 못하는 과목은 기초부터 해서 개념 정리부터 해서 그 문제를 적용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인 1기 독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생들이 이제 인생을 좀 길게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악, 미술, 체육 그 이외의 활동들을 하나 정도는 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독서는 문해력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그 이외에 독서가 스승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잘 해오면은 결국에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 학업 설계를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희망학과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사회에 나면 직무를 이어가는데 국영수 과목하고 독서 그 다음에 1인 1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교육은 어떨까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좋을까요? 바로 인성교육, 독서활동교육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을 하는 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잘하는 학교 디지털 교육을 잘하는 학교 이렇게 5개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를 여러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 5개 중에서 어느 몇 가지는 좀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또 선택해도 되겠죠. 개인적으로 학생도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이런 교육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이라는 거고, 앞서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설명을 한 선생님이 대학 입시 관련해서 정보를 얻는데 어디가 더 좋냐, 바로 대교협에 어디 갑니다. 자기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1600-1615에 전화를 무료로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사항 여기에 전화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사회통합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사회통합전형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가는데 좀 유리한 전형이 바로 사회통합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전형, 그 다음에 논술 실기전형, 이게 이제 수시거든요. 그러면 종합전형이 없는데, 종합전형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폭이 많고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파일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사회통합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전형에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전형에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정시, 논술, 실전전형으로 대학교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 상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유형에 따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선택된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자기가 더 열심히 역량을 발휘하면 선택된 고등학교가 처음에는 마음이 안 들었지만 대학 입시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또 역량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석영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설명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은 우리 그 저희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신 어떤 분 말씀처럼 이거는 뭐 중3들이 들을 얘기가 아니라 모든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혹은 예비 중학생들이 다 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폭이 넓잖아요. 이 진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두 분 굉장히 말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채팅 및 또 사전에 이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증들을 좀 남겨주셔서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질문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방희양 선생님께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중1 남학생이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이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준비를 좀 지금부터 미리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하고 궁금해. 네네네. 한 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입니다. 그러네요. 네.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본인의 진로 적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대학 진학을 예로 든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내가 무슨 학과를 갈지 그냥 고3 때 결정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조금 빨리 결정하고 고2와 고3 때 그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지금 중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교 학점제를 미리 준비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저희가 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 아까 전에 취업 그 이후의 진로가 취업이 있고 또 진학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고민이 되나 봐요. 특성화고를 다니고 나서 취업이 아닌 진학을 원할 때 혹시 불리하지는 않을까? 일반고에서의 대학 진학과 비교했을 때 이제 장단점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학업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게 내신 성적과 대표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성적 준비를 위해서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국영수 과목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신 성적을 생각한다 그러면 특성화고가 훨씬 사실 유리하겠죠, 관리하기가.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의대 계열이나 사범대 계열은 일반고로 진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에는 유석영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석영 선생님께 네. 제가 질문을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이 후기에 모집을 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학교장이 선발하는 뭐 자사고라든가 외고 국제고가 있을 거고 또 교육감이 선발을 하는 일반 후기고가 있을 텐데 각각 어떤 원서 작성의 요령이랄까요? 그럼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사고하고 유일고하고 국제고는 이제 후기죠. 후기 교육감 선발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실 때에는 희망하는 자사고, 유일고, 국제고 중 한 개 고등학교를 2단계에서 1지망, 2지망에 이제 신청을 기재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자사고나 유일고 국제고가 이제 합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교육감 후기고에서 지원한 건 다 취소가 되는 거죠. 네. 네. 먼저 선발된 곳에 가야만 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과학 중점 학급, 학교가 아니라 과학 중점 학급입니다. 서울시에 22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학 중점 학급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좀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 서울에는 22개가 있는데 일반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처럼 한 개 이제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그중에 이제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과학 중점 학급이나 요거 이제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1단계에서 이제 1지망, 2지망 이렇게 신청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고나 자사고나 외고와 서로 중복돼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과학 중점 학급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영재학교나 과고나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거나 또 그 위에 이제 수학 과학에 좀 역량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게 되는데 수업 전체 45%를 수학과 과학을 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 되겠죠. 네, 참 이 수학 과목 또 과학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꼭 입시를 얘기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직까지는 모집 기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고민을 해보시고 또 노력도 남은 기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설명회 어떠셨나요? 일단 두 분 굉장히 학사 과정 중에 학생들 지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강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들 입학 원서 쓰시고 또 남은 기간 고민하시는데 모쪼록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러원에서 이 고입 설명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후로도 이 서울러원에서는 다양한 여러분께 도움되는 강의와 또 여러 가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